칠칠이가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어서 아마 다른 곳은 할로윈 막 축제하고 막 난리 날 텐데 우리 속초는 오늘 무슨 가수들 와서 공연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칠칠이 밥도 줘야 하고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무지게 뭐 먹지? 맛있는 거. 7시 반에 공연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는 모르겠고 가서 봐요. 변진섭 씨 와요. 진짜 저 완전 꼬마 때 그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노래로 맨날 1위를 휩쓸던. 그래서 와 그 노래 작사 작곡 누가 했는지 저작권료 장난 아니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영심 씨더라고요. 대박. 속초는 정말 매주 축제예요. 근데 오늘은 또 목요일인데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은 무슨 속초 시민들 뭐 재밌는 거 뭐 하는데 까먹고 시민 오라? 일요일에는 속초 시립 박물관 갈 거예요. 저 진짜 보고 싶었던 사자놀이 공연해요. 사자놀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속초 사자놀이. 전 근데 그거 하더라고요. 엑스포타워 아직도 안 올라가본 근데 올라간 사람 찾아보기 힘든 엑스포타워 지금 리허설인가봐 아직 아닌가? 7시 반 공연이었나?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공연한다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네 단풍이다 자기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걸 다 먹어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연을 볼 거면 그냥 이 근처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공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지금 공연 하고 있네 난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공연하는데 트랙을 달리기 도는 사람은 달리기 하고 있어 방해받지 않고 재밌다 안 막았네 그러니까 뛸 사람은 뛰고 공연 볼 사람은 공연 보고 하라는 거네 맞아 여기가 평소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트랙이거든요. 엑스포 잔디 광장.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었잖아? 그러면은 막 홍대, 강남, 성수 막 이런 데는 할로윈 파티 한다고 막 사람들 난리일 거야. 근데 여기는 할로윈 느낌은 없네. 좋아. 난 그거 할로윈 별로야. 저 뒤에 자리 안 했는데 저 뒤에 배고프다 뭐 먹을래? 뭐 맛있는 거 먹을래? 지금 진짜 딱 칠칠이 타고 다니기 아주 좋은 날씨다 지금 벌써 공연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7시 7분일 때 찍었어야 되는데 KFC는 치킨이잖아 얘 이름은 77이거든요 제 생일도 7월 7일이고 쌀국수로 든든하게 먹고 주차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가수가 열창을 하고 있어요 무대에서 낮에도 밤에도
아도르? 아도르 사랑 아모르인데 속초 바이브 비스타 소셜클럽 음악이거든요. 근데 노래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근데 신나긴 하네요. 우리도 여기 돌면서 산책하면 되겠다. 트랙 산책. 그렇게 좋으신가요? 2024 10월의 마지막 밤 공연입니다. 차이가 꽤나 커서 네 살짝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무대를 정말 충분히 즐기고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들 약간 이렇게 덩덩한 표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남성분들도 지금 즐거우신 거 맞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공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처음에 시작한 거 정말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가수를 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지고 놀려서 하는 거야? 여건이 되신다면 흔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속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잘 즐기실 수 있도록 한번 주변을 좀 둘러보시고요. 네, 앉으실 수 있겠다 싶으시면 네, 좀 착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토 좀 가보자, 저쪽. 벌써부터 함성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네, 이분은요, 언제나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늘 음향은 이렇게, 분입니다. 이렇게 엔지니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고맙소의 주인공, 조항조 씨입니다. 열리라는 속초 시장님. 저번에는 전 전국 시장 페어에서 울산바이 같은 인상. 축하드려도 양해해 주십시오. 진짜 노래하려나 보네. 여러분도 같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속초 시장님 점퍼에 속초 시장이라고 명찰 달려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제대로 콘서트로 하네요. 변진섭 씨 왔네요. 저 꼬마 때 완전히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저희는 칠칠이 밥 줘야 돼요. 저 밥 먹으러 고고. 속초 시민 증빙 서류. 시민은 할인되는 게 많아요. 곧 탈 겁니다. 속초 아이.
말이야. 들어 가서 하늘 말이 생각. 응, 잘했어. 칠칠이와 드라이브. 소락대교. 예. 어차피 저거 다 저거 되지 않아? 음악 때문에 음악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쪽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자, 이제 금강대교. 10월의 마지막 밤, 칠칠이와 함께 드라이브. 켜 있는 거임? 응. 꺼 있는 거 아니? 이제 꺼지면 안 돼. 배들이 저거 보고 길 잡잖아. 검은 고심터. 졸리다 졸리다. 하나도 안 졸린데. 하나도 안 졸린데. 꼬동이네 포차. 오늘은 목요일. 아름다운 속초 칠칠이로 드라이브. 내가 운전할래? 기름 넣고? 영랑호 쪽으로? 영랑호 한 바퀴 7km 정도 돼요. 영랑호 밤에도 예뻐? 응. 그래. 예쁘지. 아니 밤에